서울 동남로의 광성교회는 최근 15년간의 분쟁을 종결짓고 교회 회복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일에 열린 교회 회복 감사예배는 그동안 교회 회복을 위해 섬기고 귀수한 모든 교우들, 광성교회 출신 목회자, 서울 동남로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치루어졌다. 2004년부터 끌어온 광성교회 분쟁은 원로목사와 후임목사 사이의 갈등에서 촉발됐고 교인들은 양편으로 갈렸으며 그동안 양측의 고소고발이 계속되어 왔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서울 동남로회는 후임목사를 면직했고 후임목사 측은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졌고 결국 광성교회는 2008년 8월 8일 명도집행에서 승소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나 그 후에도 이탈측에 의해 예배당이 증거되는 등 불안한 동거를 해오다가 지난 6월 24일 한 지붕 두 살림을 해오던 은혜광성교회와 교회 개척자금 165억 원 지원을 합의하는 서명식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무려 15년 동안의 주란 분쟁을 마무리했다. 또한 광성교회는 지난 2003년 9월 김창인 목사의 후임으로 이성곤 목사가 부임한 후 분란이 일어나 법적, 물리적 분쟁을 겪어왔다. 이 목사 측은 2005년 4월 불법적으로 교단을 탈퇴하고 물리적으로 예장 통합 측 광성교회 교인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불법 점거해 교인들은 장신대, 배조교 등을 돌면서 예배를 드린 바 있다. 남광현 목사는 서로 격려하며 눈물로 성결을 적셨던 밤들이 스칩니다. 광성교회는 이제 어제까지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고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지역사회를 넘어 한반도와 온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일어설 것이라며 회한과 의지의 말을 전하였다. 또 남 목사는 지면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글을 남겨 교회 회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렸다.